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맷 데이먼이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면 될 뿐이야. 그게 전부이고 그러다 보면 살아서 돌아가게 돼. 평소에 우린 영화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많은 걸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잔 걱정이 한가득이라면 맷 데이먼처럼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가볍게 주말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갓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당신 가슴에 그리움으로 남는 사랑이고 싶어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혼자만의 장소에 두는 것, 이걸 생각하는 의자 또는 타임아웃 훈육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이지 않는 생각하는 의자에 찾아가 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염없이 앉아있기만 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아파하고 힘든 다음에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나를 위한 타임아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시간에 지고 가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늘이 있다면 나그네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늘은 삶을 북돋워주는 힘입니다. 쉼에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늘은 쉼을 줍니다. 쉼은 성숙으로 가는 회복의 시간이며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 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피정. 여러분은 피정을 자주 가시는지요? 세속을 피하고 고요함을 따른다. 또는 세상을 피하여 고요하게 마음을 지닌다. 곧 번잡하고 어수선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으로 양심을 깨끗이 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휴가. 주님 안에서 조용히 쉬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도 있는데요. 오늘은 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정은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사나 인간적인 일로 멀어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는 하느님 뜻 안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참 삶의 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 외적, 인간적 욕망과 주위의 많은 요소들 때문에 이를 쉽게 방해받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일에 매몰돼 하느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삶의 길에서 자주 벗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삶의 현장을 잠시 떠나서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느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피정은 내 눈을 하느님께 다시 맞추고 내 삶을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물러나 오직 하느님과 함께 머무시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곧 시작할 공생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공생활을 앞두고 광야로 가셔서 단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모범삼아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을 때 광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피정이 된 것입니다. 피정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이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피정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는 또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이 세상에 내시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다음에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떠나라입니다. 자신의 여러 내적, 외적 집착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란한 주위 환경과 일에서 떠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여있는 모든 일에서 떠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데 좋은 마음 자세입니다. 둘째, 향하라입니다. 자신을 메어놓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비워서 자신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의 초점을 계속 하느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맡기라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을 믿듯이 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임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넷째, 응답하라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정 중에 만난 하느님의 빛과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응답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눈맞춤과 주고받는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피정.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맞춤과 사랑맞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과의 눈맞춤과 사랑맞춤을 통할 때 진정한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사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산란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낄 때, 피정, 모든 걸 멈추고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2. 내가 사랑한 교우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암브로시오의 시대나 지금이나 고해 성사가 사람들에게 어렵고 무거운 자리인 건 똑같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더라도 고해 성사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고백하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해소에 이제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고해사제가 같이 막 눈물을 흘린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의 위로와 이런 뭔가 안정 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암브로시오 성인은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고해 성사를 보고 뭔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뭔가 그런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제들도 고해소에 들어온 신자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뭐 야단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제 이런 모습을 암브로시오 성인이 잘 모범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베드로의 눈물을 자신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자주 청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죄를 씻는 효력과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영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이런 눈물을 좋은 눈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언제 흘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눈빛에서 서로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이 베드로의 그 회심의 눈물이 되겠죠. 암브로시오 성인은 본인에게도 그런 눈물의 은총을 달라고 자주 청했다는 겁니다. 이런 눈물은 이제 좋은 눈물이다. 우리가 힘들고 서럽고 슬퍼서 우는 눈물은 그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자신의 그 잘못,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래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눈물이 되겠죠. 암브로시오 성인이 밀라노의 주교로 있을 때 가난한 민중들은 세금과 부자들의 권세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암브로시오 성인은 나봇 이야기라는 작품을 저술하는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사유재산의 권리와 한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 나봇 이야기는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읽어보실 수 있고, 그 작품에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분을 같이 볼게요. 헐벗은 사람이 그대의 집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그대는 모른 채 합니다. 헐벗은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그대는 어떤 대리석으로 그대의 집 바닥을 깔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끼니를 이어갈 양식조차 없는데 그대는 값비싼 장신구들을 끔찍이도 좋아합니다. 오 부자여, 그대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민중은 굶주리는데 그대는 곳간을 닫아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여, 그대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지켜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그대의 옥반지 하나로 모든 민중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부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듣다 보니까 이게 1700년 전에만 있었던 옛날 얘기로 들리지 않죠? 이런 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교부들은 이런 부정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배형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겪고 하면서도 그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에게 이런 바른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모든 교부들 가운데에서 가장 빼어난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성인은 감동적인 설교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크리소스토모라는 이 별칭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로 크리소스 하면 황금이고 토무스 하면 이게 두루마리.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요한 금구, 입구자를 써서 황금의 입이다.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죠.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작품들도 우리말로 지금 번역 출간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고대의 그 어떤 그리스도교 저술가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만큼 신구약 성경에 관한 방대한 설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남겨준 설교만 700편이 넘습니다. 뭐 오늘날은 워드 프로세스로 이렇게 하니까 뭐 700편 넘는 강론을 남긴 뭐 사제들이나 학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4세기 인물입니다. 그때 뭐 워드 프로세스,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없었죠. 그리고 본인이 뭘 이렇게 적어서 그럴 노트, 펜 이런 거 별로 없을 때죠. 그냥 오로지 묵상한 내용을 그냥 사람들에게 미사 때나 뭐 교리 교육 때나 뭐 평소에 어떤 만남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쳤고 그 중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700개가 넘었다. 그 누군가가 이제 속기사나 누군가 이렇게 받아 적은 거죠. 그것만 해도 700편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 이상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신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성경을 손에 드십시오. 지속적인 도움을 성경에서 얻고자 한다면 들은 것을 되새기십시오. 다른 스승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가르쳐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과 직장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경을 손에 들고 읽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집에 퇴근해서 제일 먼저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뭐 바로 TV를 켠다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제일 먼저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라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놀랍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겠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득권층의 고삐 풀린 사치와 부자들의 탐욕을 끊임없이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가 금으로 된 잔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신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배고픈 이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난 뒤에 그 나머지 것으로 제단을 장식하십시오. 성전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살로 된 성전이 돌로 된 성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성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흠숭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얘기하실 때 분명히 너희가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부들은 그 말씀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인용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복음을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자들과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면서 교육이란 인간 존재를 다듬어내는 예술 중의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남녀 수도자들에게는 정결이란 방심하거나 쉬어서는 안 되는 힘든 투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작품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완벽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말에 교육이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이 있죠. 교육이야말로 이 한 나라를 볼 때도 백년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교육은 예술 중의 예술이다. 한 사람을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어떤 예술보다도 교육이 가장 거기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앙 교육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작은 교회는 무슨 말이죠?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고 이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안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되자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과감하게 개혁했습니다. 또 성인은 설교를 할 때마다 황실의 허례 허식과 사치도 매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또 성인은 황후였던 에우독시아의 허영심과 탐욕을 모질게 비판했기 때문에 황후의 증오와 적개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주교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 길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인이 세상을 떠난 9월 14일을 우리 교회는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로니모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수도자요 사제로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위대한 성서학자였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은 동시대인들 가운데 라틴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교부였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권능이시고 하느님의 지혜이시라면 성경을 모르는 이는 하느님의 권능도 그분의 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대로 문헌에 인용을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밖에 없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지난 2010년 9월 30일 예로니모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권고를 발표하십니다. 그 권고에서 교황님은 예로니모 성인을 엄청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권고를 풀어나가시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권고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부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참으로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자문하곤 했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이 매일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예로니모 성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참으로 사랑에 빠졌던 인물이다. 우리도 예로니모 성인을 닮아서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로니모 성인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같은 권고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로마의 귀부인 레타에게 딸의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딸이 반드시 매일 성경의 몇 단락을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한 다음에는 독서를 하고 독서한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석과 비단 옷들 대신에 거룩한 책들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신자 부모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신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예로니모 성인은 신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반드시 날마다 성경의 몇 단락을 읽고 공부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보석이나 비단 옷 대신에 거룩한 책들, 성경이죠. 성경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특히 신자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돈만 있으면 된다. 너희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아무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자 부모님들은 아니라고.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런 교육을 하셔야 되겠죠. 학교나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교육을 하지 않겠죠. 그럼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겠죠. 신자인 부모님들은. 예로니모 성인이 네포시아노 사제에게 권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을 매우 자주 읽으십시오. 아니, 거룩한 책이 당신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성경 연구에 삶을 바쳤고 교회에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를 주었던 이것은 대중 라틴말 성경을 말합니다. 이 위대한 성인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영성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모든 성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합시다. 이게 교황님 권고의 핵심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처럼 정말 그 성경이 우리 손을 떠나지 않도록,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뭐라고 하셨죠? 복음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그 앱을 깔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영성생활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주일 미사입니까? 물론 주일 미사가 중심입니다. 주일 미사 우리가 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안 가면 고해성사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 만남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로니모 성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모든 성인들의 모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아가다가 부릅니다. 마니피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자 하느님 생각에 기쁨 넘쳐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비천한 내 처지를 영원토록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테에 위치한 제니엠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엠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엠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anbok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갓단에와 함께합니다. 김수환 취기경. 1989년 1월 초순쯤 서울에 가기 위해 통일호를 탔다. 앞자리 뒷주머니에 썬데이 서울 주간 잡지가 꽂혀 있었다. 잡지를 펼쳐 앞장부터 천천히 보는데 중간 지점에 놀라운 기사가 있었다.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소식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집창촌 방문하다라는 제목으로 추기경님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잡지에 추기경님이 왜 나왔을까? 눈을 바짝 떼고 읽기 시작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마치고 추기경님이 특수 사목하는 사제 몇 분과 함께 집 창촌을 찾아가신 것이다. 좁은 방에 밥상을 제대 삼아 계획에 없었던 미사가 봉헌됐다고 한다. 그때 추기경님은 강론에서 가늠한 여인을 주제삼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율법보다 사랑과 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특별한 삶에 종사하지만 여러분도 분명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이런 동생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학비를 송금하고 부모님들의 생활비와 약값을 송금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담당 사제들한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착한 효심과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영성체 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빕니다. 강론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추기경님은 참석자 모두에게 일일이 성체를 분배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골목골목마다 매매춘 여성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눈물을 닦으며 미사포로 머리를 가리거나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영성체를 했다고 한다. 마침 성가 후에 주기영님이 외투를 입고 사제들과 골목을 나오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기경님 부탁이 있는데요. 밤도 늦고 해서 저희가 간단한 식사를 마련했는데 드시고 가실 수 하며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주기경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먹고 갈까요? 하시며 다시 자리를 잡으셨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앉기에는 좁은 방. 그러나 쟁반에 담긴 따뜻한 밥과 국이 나오고 몇 가지 반찬이 차려지자 주기경님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다. 주기경님은 식사를 맛있게 하고 숭늉까지 마신 후 대단히 감사하다고 기도하신 후 좁고 긴 골목을 총총히 걸어 나가셨다. 해마다 주님 성탄 대축을이 오면 수년 전 통일호 기차 안에서 읽었던 그때의 기사가 떠오른다. 주기경님 이야기에 여운이 가슴을 적신다는 어느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인자하게 웃으시는 주기경님이 모습에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이 계셨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신범조 사도 요한, 윤승현 가시아노, 김성자 헬레나, 지요경 안젤라, 유승옥 데레사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상의
핵심은 쉼과 지속이라고 합니다. 욕구의 생각을 쉬고 감각과 친해지는 것, 그리고 감각이 마음의 공간, 즉 의식 공간에서 쭉 지속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계시다면 잠시 쉬어가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숙 마리아가 부릅니다. 평화의 모으께.
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죽게 평화의 모후 비르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마더라 부르지 말고 맘이라 불러다오 나는 너희의 평화의 모후 천상 엄마이기